7월생 통상 구설이 따릅니다. 뭐를 해도 큰 덕화가 없습니다. 해운연으로 큰 충설은 갖지 않습니다. 뭐가 득인지 뭐가 실인지 잘 선택을 하시면 위안 답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8월생들은 문서에 이동 있습니다. 직장에 이직에 문서에 이동 있으니까 9월생들은 조정의 기운을 많이 맞으니까 졸음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. 사고수가 조금 따르는 수니까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선생님 잘 지내셨죠? 덕분에 잘 지냅니다. 이번 시간 주제는 음력 7월, 8월, 9월생 분들의 운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. 네, 7월생. 똑똑한 것 같은데도 항상 당합니다. 또 7월생들은 복이 많은 건지 아니면 조상의 업보가 많은 건지 항상 구설이 따릅니다. 7월생들은 항상 어디다가 공을 들여야 된다고 합니다. 7월생들은 항상 뭐를 해도 큰 덕화가 없습니다. 그런데 7월생들은 내 멋을 살아가요. 내 멋을 살아가고 뭐든지 도전적입니다. 또 겁이 많은 것 같은데도 순간 그게 닥쳤을 때는 밀고 나가는 뚝심이 있거든. 그래서 7월생들은 그래도 해운연으로 큰 충설은 갖지 않습니다. 7월생들은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나는 이띠에 이게 안 좋대, 나는 이띠인데 이게 너무 올해는 너무 힘들대 하시는 분들, 7월생이라면 그래도 자연의 바람에 따라가 보세요. 순리적으로 그냥 저 사람이 저랬대, 근데 저 사람은 또 저렇대, 그러면 뭐가 득인지 뭐가 실인지 잘 선택을 해서 본인이, 어차피 7월생들은 본인들이 판단을 하거든. 잘 선택을 하시면 귀한 답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건강 일단 조금 무리하지 마시고, 건강 같은 게 약간 이렇게 치든 저렇게 치든 7하는 수니까 7월생들은 그래도 건강관리 잘 하시면 그다지 나쁜 운세는 아닙니다. 네. 8월은 닭의 달입니다. 근데 화난 대보름달 아래 또 있는 추석이면 뭐 8월 음력이 8월생들이니까 대보름달 아니고 또 8월에 끝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금운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뭐 추위도 많이 타고 힘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8월은 말 그대로 구설이 조금 따릅니다. 뭐든 가만히 있어도 내 구설, 저기 가도 내 구설, 참견을 했으면 했다 그러고 또 이거를 했다 그러면 그걸 왜 했냐 그러고 주위에서 많이 난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8월생들이 제일 하나 좋은 게,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 머리를 흔들 수도 있는데요. 8월생들은 내 고집대로, 내 아집대로 살아갑니다. 개묘년에는 어차피 검은 달처럼 토끼가 방아를 찢듯이 방아를 쪘는데 남는 거는 있잖아요. 떡은 나올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냥 내 고집대로 한번 해보시면, 뭐 주위에서는 안 돼 안 돼 고집 너무 세서 안 돼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밀고 나가셔 보시면 좋은 게 있지 않나. 문서에 이동 있습니다. 직장에 또 이직에 문서에 이동 있으니까 그래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제 그 다음은 이제 9월생 분들입니다. 9월생 조상의 기운을 많이 받습니다. 공무원이든 어느 기관이든, 기관이라는 건 뭐 이렇게 나라에 연결된 아니면 큰 병원도 기관이라고 표현하는데요. 이런 쪽으로 많이 있고, 또 어찌 보면은 돌아다니면서 팔도를 다니면서 큰 현장에 공사를 맡고 이런 분들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9월생들은 조상의 기운을 많이 맞으니까 졸음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. 잠깐 조는 순간에 약간의 그래도 사고수가 조금 따르는 수니까 그것만 그래도 잘 참조하시면 뭐든지 그래도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그 어느 해보다 그래도 조금 더 바쁜 세월을, 몇 년의 세월 조금 많이 힘들었었잖아요. 그래도 2023년에는 9월생들은 조금 그래도 발빠르게 일적인 부분에 그래도 많이 움직이라는 수가 들어있고 많이 달리라는 수가 들어와 있으니까요. 그래도 많이 움직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이 7월, 8월, 9월생 분들 중에서
가장 운기가 좋은 월생분들은 어떤 분들일까?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7월이기 때문에 7월이라고 하고 싶지만 네. 9월생들이 그래도 제일 좋습니다. 이유가 뭘까요?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구설이 따르긴 어느 사람이든 위로 가면 갈수록 따르고 어느 일자리를 가면 항상 시선을 집중하기 나름입니다. 항상 이목을 받는 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9월생들이 조상의 운기가 2023년 개묘년에는 조금 더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9월생들이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